도무지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그렇게 이성적이지? 어떻게 그렇게 매사 철두철미해? 완전 일밖에 모르는 워커홀릭 납셨어. 이성적이고 철두철미한 워커홀릭 김비서가 좋아서 9년간 함께한 거 아니었나? 김비선 남자 마음을 너무 몰라. 모태솔로라서 그런가? 오늘도 제대로 된 연애는 이번이 처음 아닌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마냥 좋았는데 마치 작은 불씨가 삽시간에 큰 재난으로 번진 것 같은 느낌이군. 지한테 불리한 얘기는 다못 들은 척하네. 아, 뭐 아무튼 원래 연애라는 게 그래. 사소한 생각의 차이가 큰 갈등을 불러오는 법이지. 그런데 그런 싸움이 잦아지고 냉랭한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안 좋게 끝나게 돼 있어. 나처럼. 뭐? 이제 막 시작하는 연인들한테 악담하는 건가 지금? 오너 영준이야. 싸움 너무 길게 끌지 마라. 이별한다. 나처럼. 왜 저래? 그래도 그동안은 잘못한 거 없으셔도 부회장님께 맞춰드렸잖아요. 예전엔 죄송하지 않은 일도 죄송하다고 잘만 말했는데 이젠 어쩐지 쉽지가 않네. 이따 얘기하면서 풀 수 있을까? 김비서님, 저 먼저 들어가 봐도 될까요? 오늘 이사하는 날이라서. 아, 그래요. 얼른 가봐요. 이사 잘하고요. 네, 그럼 내일 뵐게요. 네. 오늘 내 일정 다 끝난 거 맞나? 우리 둘 화해할 일정이 남았다고 말해. 네, 남은 일정은 없습니다. 그럼 같이 저녁 먹으면서 오해 풀자고 말해요. 그래. 김수도 이만 퇴근하지. 이대로 그냥 퇴근하지 말고 같이 어디든 가자고 말해. 네, 그럼 저도 퇴근하겠습니다. 김비서는 퇴근하고 김미선은 나와 데이트하자고 말해요. 그래. 그럼 난 이만. 뭐해? 빨리 따라오지라고 말해요. 얼른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해. 아우 답답했어 정말. 엄마, 302호가 아니라 301호라고 몇 번을 말해. 아무튼 이쪽으로 택배 보내주면 돼. 아, 안녕하세요. 301호 집 맞죠? 네. 저 죄송해요. 아니에요. 다 하고 이거 남았어요. 네. 아름다워. 야, 이거 쓸만하겠는데? 가자. 여기 있던 선풍기 못 보셨어요? 선풍기? 아가씨 거였어? 아까 옥탑 사는 총각이 갖고 가던데. 네?
고장나서 버림받은 줄 알았더니 일을 곧잘 하는 거. 선풍기계 고귀남이라 불러주겠어. 고풍기. 아, 뭡니까? 아, 뭐 이사 온다더니 이사 떡 돌리러 온 겁니까? 나게 무슨? 진짜 가져왔네 내 선풍기. 뭐예요? 왜 남의 선풍기를 가져가세요? 아, 이거 김지아 씨 거였습니까? 아니 난 누가 버리고 간 줄 알고 가져왔죠. 와. 아니 그러길래 이거 왜 길가에 방치해 둔 겁니까? 방치해 두긴요. 이삿짐 나르던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어? 이게 어딜 봐서 버리는 선풍기예요? 상태가 이렇게 좋은데. 아 이거 요즘 사람들 상태 좋은 것도 막 버리고 그래요. 여기 이 밥상도 누가 버리고 간 걸 내가 가져온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유감이네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려드릴게요. 제 건데 뭘 묻고 뭘 따져요? 아니,